샬롬. 하늘의 복상의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완전하신 복, 완전한 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복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강의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 설교가 아니라 강의 설교라서 이렇게 길어요. 길니까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의 역할을 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아까 봉독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파악했을 줄 믿습니다. 1장 11절에서 24절은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벌써 다 우리 형제님들과 성도님들은 다 파악이 됐을 줄 믿습니다. 사도가 된 이유. 자, 우리가 사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했으며 동행했던 열두 제자,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열두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너무도 정말 그 유명한 모든 그 학식에 뛰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사내들이 공회의원이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 또 새로 오는 성도들과 또 이렇게 공원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분들도 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늘 강의 설교와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 맥을 다 짚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김입니다. 성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이 행할 수 없고 또 많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듯이 밥은 우리 몸에 인이 박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이렇게 귀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내역은 모든 분들이 알고 알았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이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1장 11절에서 24절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그가 전파한 복음과 자신의 그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 가정 우리 아까 신대시 집사님께서 봉독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이 또 그 거짓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많은 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그 괴략을 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17절은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으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가? 회심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여기 형제님도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본인께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진정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고 시인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형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고 그게 너무도 나를 이렇게 짓눌렀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옛사람은
옛날에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력은 분토같이 버려버렸을 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전했던 신약의 전체를 거의 전체의 80%를 사도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멘. 그렇게 귀한 역사를 남겼던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옛날에 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의 그 사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도가 곧 나다. 지금의 내가 사도 바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 예, 이 자리에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회심이 없이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모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초기 행위가 18절에서 24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셨어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묵상할 때 아주 성령님께서 놀랍게 나에게 오셔서 감동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생명으로 심겨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목자적인 것이고 특정인 신적 지원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목사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도권, 사도직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도권은 부인하는 것은요.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요? 뭐겠습니까? 사도권을 받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받았다 그랬죠, 집사님? 사도권을 받은 그 목적이 구원입니다. 예? 구원이죠. 그래요. 자기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도직, 또 강효숙 목사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은 곧 무엇을 해방하는 죄죠? 그냥 그래서 자유로워하죠. 예, 그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을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방하는 죄에 걸릴까요? 그렇죠. 성령 해방죄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 이 광야에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땅에 영적 그 부흥의 불씨를 던지고 물결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 천재들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았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칭찬받는 거죠? 교만하라고? 힘없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만세전부터 택해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 이곳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으로 쓰시기 위하셔서 이곳까지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형제님이 왜 이렇게 낭망하고 왜 이렇게 실족된 것 됐느냐? 우리 형제님이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이렇게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이 땅의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리더자로서 먼저 알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죽음의 골짜기로 떠내려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직을 담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기 복의 근원과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곧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가 정말 같이 축복해드리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내용을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심집사님, 심집사님 큰 소리로 예, 교독 예. 1장 12절에서 12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그런 복음의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사람에게서 아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점을 단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절에서 23절도 참고하십시오. 바울의 사도된 근거가 불충분하며 전파하는 그 복음 역시 거짓되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을 일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확대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또 여기에 등록한 많은 교인들은 건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기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열두 제자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확신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확신. 이 확신만 붙드는 자들은 만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양자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시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나약해질 필요가 없고 무시 천대를 받아도 당당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권력을 누리고 권위를 누리고 양식 역사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진리,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고 힘차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어디든지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복음 사역에 관해서 참된 권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다 분토 같은 것들이에요.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 세계에 등급된 아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은 자들입니다. 권능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아가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교독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폭발하여 자매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할렐루야. 이전에 대하여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있었으나. 천대까지 복을 받아들이세요. 예, 할렐루야. 예, 기독교를 가혹하게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복음 사역과 사도직이 온전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예, 고린도전서 예, 사도의 빌립보서 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의죠. 할렐루야. 예, 큰 소리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형제님이 지금 말씀을 못 보고 있으니까 성기는 마음으로 큰 소리 아랫배 힘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좀 더 큰 소리로 교독해 주세요. 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주여! 네, 아버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이 누구든지 다행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
그리하니 내가 할만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하여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불은 흠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서도 완전한 자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헬라인 이렇게 정말 위대한 업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던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만 특별히 구원받았다.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다. 선민사상으로 많은 자기네 백성이 아닌 이 땅의 만백성들 다른 영혼들은 다 이방인 개돼지 취급 만도 못하게 취급했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기는 옛사람은 간대였고 자기의 모든 과거들은 분토같이 버리고 이렇게 회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은혜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그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 복음사역과 사도직이 온전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그 감동이 날마다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떡을 떼고 이거 생각만 하면 이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감동이 날마다 날마다 사무쳐서 주님의 그 복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는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입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내 마음과 몸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은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도 그거는 다 자기 의로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통회자복하는 날마다 날마다 통회자복함으로 내가 거듭난 내가 울기만 하고 울고 통회자복만 하고 여전히 의 죄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 의예요. 이렇게 통회자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모든 죄성을 드러나게 해주시며 그 드러나게 해주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를 깨끗하게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옛사람은 간대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죄가 수다하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날마다 날마다 나의 죄성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독자 완전에 이르는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의 감격의 물결로 인도함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변화된 행실과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의 감동의 그 감격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장 15절에 1장 15절에서 16절 큰 소리로 한번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버지의 들어부터 나를 축복하시고 그 나를 주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서 그날이 위하여 그를 교회 속에 나타난 것들을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할렐루야. 예, 1장 15절에서 16절은 바울의 회심은요 전적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거 아까 주의종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첫째로 여기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의 모래알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서 이 자리에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에 정말 빠져서 내 삶이 날마다 기뻐서 감격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뒤에는 무엇이 있나 보다, 정말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내 주변에 깃들일 때 여러분은 변화되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양자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첫째로 어떻게 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울의 그 회심은 전적으로 바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의 어머니의 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 뛰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낙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정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몰랐고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낙망하고 세상에 그 죄에 속한 마귀의 사탄에 속한 자녀들하고 같이 섞여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감사를 내 의로 드러내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녀요. 마귀에 속한 자녀는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자는 전적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를 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팔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 소망을 잃은 자는 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죽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3차원 세계를 뛰어넘은 4차원 세계를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늘 젖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오늘 이렇게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집사님, 아멘. 오늘 잠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잠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사단들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략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비방과 조롱과 앞으로 엄청난 그런 대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은혜의 생수의 강에 푹 빠지기 전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참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또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또 두 번 못을 박았는가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옷 입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함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절대적으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시고 전에 예정된 것이며 그분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틈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멘.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끝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같이 잔치상에서 떡을 떼며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할렐루야.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우리가 여기 다메섹 도상 하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들도 해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라비아하고 좀 가까워요. 아라비아 나이트 있죠. 양탄자 타고 다니는. 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면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저 유럽인으로 생각해요.
코빼죽하고 머리 노랗고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중동지방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거의 흑인이에요. 중동지방 기름나고 이런데 알죠? 예, 그쪽에서 다 보면 아라비아 나이트. 그러니까 그거 어렸을 때 그 영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라비아하고 가까웠고요. 그 지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헬시마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이 약점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요. 그거는 왜냐? 헬시마하고 주님의 부활체를 만나서 그 감동과 감격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은혜를 전해야 되잖아요. 뛰쳐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곧바로 아라비아 강야로 강야 지대로 나간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그 신학을 재정립하여서 복음 전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된 소식을 전할 때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받은 그대로 나가버리면 내가 예수 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미약한 자들에게는 실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방언하는 것도 놀래버려요.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도 막 방언 막 방언 막 하면은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믿음이 미약한 자들은 실족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교회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도 모든 은사 예언하는 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은사를 준 거는 잘난 척하고 남한테 드러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은사는 계시 말씀입니다. 말씀은 확신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악한 영혼들, 강팍한 영혼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믿고 쫓으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줍니다. 은사를 줄 때는 은밀하게, 더 겸손하게, 남이 안 가진 걸 내게 줬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은밀한 가운데 그 주변을 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신을 구해서 분별하여서 저 영혼이 실족되지 않도록 이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지 은사는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마귀가 가져가지 않게끔 더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을 쓴다고 합니다. 준비된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쓰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선생도 아라비아로 바로 간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전할 수 있겠구나 딱 생각을 하고 바로 찾아가지 않고 성령에 미쳐서 날뛴 것이 아니라 바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갔을 것이다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24절.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순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15일을 지어서 그의 형제 야고보의 가로대를 보내놓았노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는 말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4차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등급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길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도 인정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그 형제들 그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사건과 그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8절 한번 다시 교독해 주세요. 예.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 거기까지. 예. 거기에 우리 집사님 가장 익숙한 교회에 오면은 교회 등록하여서 가장 익숙한 내용이 있죠. 어떤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오늘 신방에 대해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이면서 또 가리키는 곳입니다. 예, 이 가리킴을 잘 내 것으로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그때그때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방은 헬라어로는요. 히스토레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히스토레오. 히스토레오. 예, 히스토레오입니다. 예, 히스토레오. 이거는 뭐냐? 교제하기 위해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회 와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을 것과 또 이웃사랑, 나 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의 도. 그렇듯이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제가 생명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제에는 가르침도 있고 또 사귐도 있고 섬김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여기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 가서 헌금을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맞지 못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 그 뜻 외에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듯이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지만 즐겨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